먼저 제주의 최대 현안인 좀 이공항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견 수렴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당초 일정을 변경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고, 경청회가 성산읍을 시작으로 서귀포 지역, 제주시 서부 지역까지 세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의견 수렴 절차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여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양경호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제2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직접 듣고 또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제 국토부에 이제 전달하기 위한 이번 경청회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이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2019년 제2공항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이 반발로 이제 무산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번 경청회에서는 참성 반대 단체들 모두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번 같은 이제 경청회는 짧은 일정,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정보들을 이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공유하는 데는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데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1, 2차 경청회 때그뭐 상대 측그 의견 개진할 때뭐 야유와 비난 또 심지어는 이제 그 몸싸움까지 일어났던 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제주도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5월 13일 날, 제주시 이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경청회 있죠. 마지막 이제 경청회를 한번더 한다고 하고, 5월 말까지 이제 도민 의견을 이제 수렴한다는 데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영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견 수렴 절차. 저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나름 제주도민의 뜻을 국토부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 공청회에서 성사포인가요? 500명 성사. 정도의 도민이 참여했고 두 번째 경청회에서도 약 350명, 3차 경청회 또한 250명 이상이 현장에 참여해가지고 찬반의 의견을 나누고 온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제주도민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경청을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 공항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의 이유 등으로 30년 넘게 제주 도민들이 신공항 건설을 요구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현 공항 확장이냐 또는 제2공항이냐를 선택함에 성산포에 제2공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제주 도민 뜻을 또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제주도민이, 미래에 살 제주도민이 현 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뜻을 묻고 이를 국토부가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주도뿐이 아닌 분들이 와서 마치 반대하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양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민의 뜻을 묻는데 반대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환경 전문가들, 경청회 의견 수렴 자리에서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토론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는 제주 사람이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부산 가본 제주 사람으로서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과 더불어 지금 이 경청회를 통해 가지고 여름 수렴 과정 또한 반대하든 찬성하든 결국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그렇죠.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반대하든 찬성하든 만약에 찬성하는 도민들 또한 발표하는 분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 즉 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도민들의 아픔까지도 설명하면서 훗날 어떠한 결정이 되더라도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개진했으면 좋은데 오로지 단순하게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국토부에서 결정할 때 우리 찬성이 많으니 해달라, 반대가 많으니 반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무사진행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께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큰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민 의견 수렴이 이제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제주도의 입장, 뭐 다시 말하면 우리 오영훈 지사의 입장도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제 극도로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난 4월 임시회 때 그 네. 도정질문에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지사님께 네. 질의를 했습니다. 도 입장이 뭐냐? 네. 근데 이제 오영훈 지사님께서 뭐 물론 본인의 생각은 갖고 있으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제2공항 문제로 뭐 찬성 반대 측에 이제 좀 갈등들이 좀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문제고, 근데 지금 도민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국토부에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고충도 크고 또 고민이 클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5월 말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해서 뭐 좀 가감 없이 도민의 의견을 국토부에 뭐 전달하는 게 도지사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뭐 도민들의 의견을 이제 가감 없이 전달하는 걸 하는 거고, 제주도나 오영훈 지사의 좀 이 공항과 관련된 별도의 의견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뭐 찬성 반대를 이제 논하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지금 기본계획 고시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이제 수렴하고 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이라서 지사님이 뭐 지사님 입장에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충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물론, 그, 예, 예. 물론 지사께서는 지금 현재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뜻을 어떻게 전달할지 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사께서는 최고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결정한다면 네. 지금의 갈등보다는 더 큰 갈등을 없게 하도록 하는 부분과 또 갈등의 길이가 또 시간이 최대한 짧게, 그리고 갈등하는 만약에 찬성한다면 반대측 도민들을 설득하고 그분 또한 제주 도민님의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결정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고 국토부에 분명히 본인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로지 찬성과 반대만이 전달할 것이 아니라 네. 찬성하게 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 특히 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 관련 SOC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수용함에 불편함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현 공항의 수익에 대해서의 문제, 제2공항이 제주도에 오면서 뭐 제주도민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제주도의 보물섬을 활용 이용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사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또 그 시간이 네. 아마 금방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 건데 지금 좀 기다려줄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현재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검증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의혹에 대한 공동검증 문제 관련해서는요, 뭐 지금 당장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국토부,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측의 이제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네. 뭐 토론회나 뭐 연속 토론회 같은 것을 거쳐서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뭐 2020년 그 공개 토론회 당시에 국토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 하면서 이제 좀 거부를 한 상황이었고요. 지난 3월 26일인가 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그 심상정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제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사실상 거부를 이제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뭐 다시 주민투표를 요구를 한다고 해도 좀 거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요. 네. 주민투표법 그 제8조에 보면 그 중앙 그 행정기관장은 네. 주요 시설 설치나 그다음에 국가 정책 그 위반을 위해서는 이제 그 해당 지역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진짜 주민투표가 이번 우리 제2공항을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충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투표 과연 언제 해야 됩니까? 또 어떤 문구를 해야 됩니까? 예전에 투표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2011년도에 제2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네.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년 동안 제주도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제주도 의회에서 그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정당 네. 대표들에게 보내면서 네. 제주도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 뜻이 과연 그 잘못된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 입지 선정 발표에도 지금 갈등이 있지만 이미 저는 이 뜻을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양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법 8조에 그 국토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7조에는 그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붙일 수 없다. 이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그 그린벨트라고 육지부는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요. 네, 네. 여기에 보면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무리 그린벨트 지역이다 하더라도 그 선형과 면형,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즉 선형이라 하면 대규모 철도와 개도, 고속도로 같은 것이고요. 면형이라 하면 항만이라 공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뚫는다 칩시다. 서울부터 만약에 전라도까지 간다면 몇 개의 지자체가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100개 이상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지자체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국가사무가 정확히 정책 수립을 할 수도 없고 추진할 네.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투표법 7조에 의해서 국가사무에 의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내용이고 8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 장관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토부 장관께서 원희룡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의 제주도의 갈등을 충분히 잘 알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네. 분명히 주민투표를 붙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제주도민의 뜻을 의회를 대신해서 의회가 대신해서 국가에 전달해서 그 뜻을 지금의 상황이 됐다. 저는 그래서 네. 이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좀 이 공항과 관련해서 좀 의회의 역할 또 좀 있어야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11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를 이제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12대는 아직까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의회 내나 내지는 뭐 당 내에서 좀 어떤 의견들이 오간 게 있을까요? 예, 뭐 저는 11대 의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뭐 갈등 해소 특위가 구성돼서 네.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네. 뭐 한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후보지가 이제 결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한 8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뭐 저는 물론이고 뭐 제주도민 전체가 거의 뭐 지금 갈등에 대해서 알고도 있고요.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충은 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뭐 의원님들도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뭐 또 의견도 듣고 하면서 네. 뭐 조용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앞으로 있을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또 우리 뭐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가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나서 저희들보다도 더 부담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뭐 이번 경청회 같은 경우에도 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가 되면 우리 의회 역할도 이제 충분히 해나갈 것이고 뭐 특위 구성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하다면 뭐 언제든지 뭐 우리 뭐 원내 대표들끼리라도 네. 의논해서 아마 뭐 설치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분명히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11대 의회 갈등 해소 특위는 제가 보건대 반대 특위입니다. 네. 저는 그때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그분들이 반대를 주도했던 분들이 그 특위를 구성했고 그분들이 활동 또한 반대를 위한 활동만 했습니다. 네. 거의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하다 보니 이 해소 특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다만 지금 우리 양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역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환경제평가 동의안이 저희 네. 의회에 올 거고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점을 어느 정도 도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도민들께서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상황, 그 다음에 이 제2공항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방관자 역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찬성하는 의원님, 반대하는 의원님, 중도적인 의원님들 함께 이게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위가 아니더라도 그 주도적으로 그 함께 할 수 있는 뭐 환도위 중심으로 토론회를 우리 의원님들끼리 많이 한다든가, 예. 그다음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많이 한다든가, 이에 대해서 진실로 반대와 찬성이 가운데 껴가지고 그 합리적인 갈등 해소 특위 정도의 구성까지도 저는 네. 합의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이라도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당 내에서는 특별히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예. 지금 뭐 저희 당내에서도 지난번에 뭐 그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 예. 이제 뭐 기본 계획 이제 안에 대해 발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뭐 도민 뭐 이익을 위해서 도민 결정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예. 이 정도 얘기 정도 나왔었고요. 예.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의견들도 이제 집약하고 네. 또 뭐 참여할 건 참여하고 뭐 역할을 할 것은 역할을 할 걸로 예. 이렇게 하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그 현공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2의 공항이 필요함에 국토부에서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특히 젊은이들이 점점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절차적 투명성이 해소된 마당에 이제 와서 추진을 머무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뜻이 대다수의 의원님들 뜻이고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뜻 또한 우리가 충분히 담아서 이게 분명히 단순히 제2공항이 뭐 추진만이 아니라 반대쪽 하시는 분들의 뜻도 분명히 많거든요.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네. 교통의 문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의 문제 이 부분까지도 해소하는 포괄적인 부분까지도 해서 향후 제2의 공항이 추진된다면 도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오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저희들은 뭐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저희 이제 민주당 입장.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먼저 예. 국민의힘은 일관되어 있는데 사실 예. 민주당은 아니,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예. 뭐 저희들도 그 제주공항 그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습니다. 네. 동의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그 과정에 뭐 광청님께서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의혹이라든가 제기된 의혹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네. 깨끗하게 털고 이제 도민들이 가자.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가자는 얘기지 이걸 뭐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계속 의혹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절대 보존 주고 육지에 있다면 저희도는 육지부는 그린벨트가 있다면 제주도는 절대 보존 주고 상대 보존 주고 예. 관리 보존 주고 있는데 관리 보존 조례안까지 변경하려고 했거든요. 이 다음 안 되니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또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숨골인데 숨골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1000평 이상 파보면 숨골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제주도가 많은 이유가 육지부는 비가 내리면 14% 정도가 지하수로 스며드는데 제주도는 45% 이상이 지하수로 스며듭니다. 네. 즉 숨골이 제주도는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 숨골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된다면 제주도는 아까 얘기한 국가사무 대규모 철도 계도처럼 선형과 면형 어느 지역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